맞다 여러분들, 저 깜빡했다. 여러분 저 사기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물쇼 알죠? 신물쇼에서 여러 가지 샀어요. 근데 배송이 안 되는 거야.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주향수.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나사랑 어쩌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우주의 냄새를 막 담은 향수를 팔았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작년 7월이죠? 8월 18일에 펀딩이 끝났고. 근데 이게 시청자분이 형 나는 배송 됐는데 형은 왜 안 왔어?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배송이 됐다고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근데 실제로 배송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배송을 했어요. 근데 소수만 코멘트 보세요. 코멘트 보시면은 나처럼 안 오신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보세요. 추적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이거 받은 적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1월에 추적번호를 했고 고객 문의가 접수됐다가 추격 메시지를 보냈는데 없다. 당신은 서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내일 돈을 돌려줘. 문제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불을 원합니다. 아무것도 반짝하고 돈을 가져갔습니다. 물건을 받은 적 없습니다. 환불해주세요. 나도 없어요. 1월달에 보냈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나도 연락 없었어요. 다 환불해주세요. 11일 전 봐봐. 이 사람도 계속 기다리고 코멘트를 남기는 거잖아. 이 코멘트 2600개인데. 그들은 망가진 향수병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킥스타터 사기를 실행했습니다. 이 병 중 일부를 배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부는 배달됐어. 나 모든 100명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00명한테 안 보낸 게 아니고 일부한테 갔어. 일부한테 우주의 냄새 모으러 갔나 씨발. 아 그랬나? 일단 우주의 냄새로 모았는데 아 씨발 턱없이 부족하네. 그런 건가? 개새끼야 씨방 어? 나도 못 받았어 이거. 이거 시청자 봐봐 이거. 이 사람은 받았어. 그지? 방금 배송 왔어. 보면은 올해 1월 30일날 받잖아. 이 사람은 받았단 말이야. 나는 왜 없어? 나는 니만 저 주면 안 돼요? 킥스타터 사기 이 씨발 당해본 적 처음인데. 물론 의외로 많아.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신물쇼 주문한 게 많이 안 왔어요. 많이 안 왔어. LED 신발 아실 거예요. LED 신발 이거 비쌌거든요. 신발인데 LED로 막 뿅뿅뿅 있어. 이것도 비쌌는데 이거 한 20만원 30만원 기억하는데 안 왔어. 신발 안 왔고요. 리얼 무선 충전기 신물쇼 12탄이었습니다. 이것도 킥스타터 이런 거였어. 뭐냐면은 아우 여러분들 무산이라고 하지만은 선만 없고 그냥 핸드폰을 그 금속에 붙여가지고 충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거는 진짜 개쩝니다 하면서 막 멀리서 막 진짜 뭐 블루투스 이런 거 연결만 하면은 그냥 뭐 가방에 매든 뭐든 계속 충전이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 너무 신기해서 샀는데 12탄 때 이후로 뭐 없습니다. 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알죠. 이거 막 여러 가지 있어. 이거 안 왔고요. 우주향수 10세끼는 이거 아예 사기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무적 슈트 있죠. 코로나 무적 슈트. 이거 코로나 전용 마스크. 이거 코로나 무적 슈트. 이거 보이는데? 아니 얘들아 이거는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뭐냐면은 내가 샀거든요. 샀는데 아직도 안 왔어. 근데 올해 2월달에 메일이 왔어. 당신 이 주소가 맞습니까? 이 주소가 틀리면은 수정을 해주고 맞다면은 수정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세요. 나 냅뒀다? 근데 안 왔어. 그래서 다시 보니까 잠겨있는 거야. 다른 사람 잘 받은 거야. 나만 못 받은 거 가지고 내 배송 추적 봤는데 아예 배송도 안 됐어. 주소에서 잠금 설정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건 따로 문의를 보냈고 문의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아. 근데 이거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연락 계속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사기를 당한 게 맞죠? 명백하니? 혹시 이거 저 맡아봐도 될까요? 어? 저는 사기당해서 못 받았는데 님도 한패 아닙니까? 한글 패치 아님. 아니면 저 냄새 맡게 좀 해주세요. 킥킥. 나 냄새 좀 맡게 해주라. 씨발 사기당한 냄새 좀 맡아보자. 어? 전당 포로 팔라고. 전당 포로 팔아주실? 이걸 내가 영업을 끼네 진짜. 아휴, 여러분들 사기 당하지 마세요. 킥스타터 함부로 후원하지 마세요. 나는 컨텐츠 때문에 그래도 했지만은 이 씨발 다 비싼 거. 이런 테라리움도 비싸서 저거. 테라리움도 완전 비쌌어. 나 700달러짜리 샀을걸? 700, 600달러? 다 합치면은 뭐 80만원, 70만원 이거 이런 거였어 가격이. 근데 작년에 샀는데 아직까지 안 온 거 봐봐. 와, 작년에 샀나 올해 초에 샀나 모르겠지만은. 뭐야? 선제시요? 어? 씨발! 사기당한 사람한테 선제시? 씨발! 역제시 노노! 선제시 고고! 저 사기당했는데 싸게 좀 가능? 근데 제 생각인데요, 저한테 갈 물건 님한테 간 듯? 왜냐면 한국에서 그거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특히 덤박치 선제시. 반박지 선제시. 공짜로 들을 때 짓거리 하시? 씨발아마 택시값이랑 기차값이 더 나가겠다. 그냥 택배로 보내. 뒤질래? 아 씨발 존나 빡치네 진짜. 아 거참 비싸게 구네. 그니까 좀 냄새 킁카 할 이유는 있죠. 예, 아 좀 주세요. 아 진짜 좀 한번 냄새 거하게 빨고 다시 드릴게요. 에? 다시 드릴게요. 에? 향수 뿌린 상자 10,000원. 야 이씨 5만원 씨발 나만해. 저기요 한 통 속이네 씨발 이거. 어? 아 왜 그러세요? 저 사기당했다고요. 안 불쌍? 이분 좀 장사를 좀 짜증나게 하네. 직거래대 5만원. 아니 왜 만나야 돼 굳이. 택배 거래하면 되는데. 그럼 얼마. 자 5만원 불렀으니까 25,000원 쿨거래 갑시다. 어! 25,000원 쿨거래 갑시다. 예! 딱 가입시다. 안 보여. 25,000원 딱 가입시다. 매일세. 어! 아니 님이 주셔야죠. 오케이. 님이 주세요. 난 님 매일 몰라요. 꼭 매일 주세요. 이래 놓고 매일 안 주는 많아서 좀 그러니까 꼭 매일 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꼭 매일 주셔야 됩니다. 25,000원 좋았어. 25,000원 좋았어. 저기요 사기 아니죠? 사기 아니죠? 저기요 저 물건 받아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한 살짝 트라우마가 생겼거든요. 이거 물건 받아보고 열어보고 확인해보고 입금 드리면 아닐까 아닐까요? 왜냐면 저 신용 있잖아요. 아 저 신용 있잖아요. 나 모독입니다. 에? 나 어디 안 갑니다.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어? 이건 딱 신용이 되는 거죠. 아무튼 씨발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였어요. 예.